지금도 들고 계십니다, 이 의원. 매수가가 78만 9천 원이에요. 삼성화재 7만 8천 원산거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55만 8천 원 지금도 들고 계십니다. 요 30분 수익만 1억 6천이랍니다. 1억 6천. 연락 왔네요. 1억 6천. 매수가 얼마? 1300만 원. 매수 금액 1300만 원. 바로 이 게임입니다. 그럼 삼립식품을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사태가 났을 때 삼립식품을 2000만 원씩 4번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나 한번 해보면 어쩔까? 예,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계산 좀 빨리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너무 여기 400원엔 살수 없고요. 이쯤에 사야 되겠죠? 예, 500원. 420원은 못 사는 거고, 500원, 2천만 원으로 좀 나눠주세요. 여기 500원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예, 바닥은 2300, 거기는 못 사는 거고, 예, 3,000원. 그리고 내가 써놓을게요. 2천만 원으로도 나누면 되겠네요. 여기는 500원, 여기는 3,000원. 털럭은 못 잡는 거니까, 털럭 위에, 여기 6,000원, 여긴 6,000원. 세 번만 하죠, 세 번. 6,000원. 한번더 하면 여기가, 유럽 사태가 여기 유럽 사태네요. 여기가 리먼이고 유럽 사태에 이렇게 네 번만 하면은 2천만 원씩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나누면 되겠죠? 주수가 나오겠죠? 여기가 5천 원일 때 4만 주. 그래, 대량 우슬이 뛰어버려. 4만 주. 3천 원일 때 6,660 주. 6,666 주. 그럼 6,000원일 때, 자, 그럼 다 더해주세요. 합계 몇 주? 우리가 이걸 40만 원에 매도시켰거든요. 요 계좌를, 삼립식품을 40만 원에 매도시켰어요. 그러면 40만 원에 계산해 볼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2,000만 원씩 계속 샀을 때네번 사면 5만 주 사는데 5만 주를 곱하기 40만 원이면 돈이 얼마예요? 200억인가요? 어메, 우량한 종목, 돈잘 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리바게트, 파스쿠치, 삼립빵, 그 회사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하셔야 되고, 사태에 들어와서 장기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결론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말고도 우량한 종목들은 다 해주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오래 들고 가느냐가 문제죠. 투자는 장기 투자라는 게 여기 입증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부자 아빠가 그런 종목 찾는 여러분에게 이런 종목을 찾아드렸으니까 부자 아빠가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거예요. 지난 강의가 아니라 여기 고려 산업 같은 거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여기 고려 산업 699원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고려 산업 한번 봐주실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기 고려 산업 한번 봐주세요. 699원. 그럼 고려 산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요쯤에 산 거죠? 네, 요쯤 여기 산 거예요. 여기 우리 회원님 여기 산 거예요. 여기 다 팔았어요. 8,000원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기본적 분석이 되냐 안 되냐? 됩니다. 배당 주는 회사예요. 다만 돼지밥, 소밥, 닭밥 인기 없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외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인기 없는 주식을 사야 돼요. 써요. 부자가 되기 싶으세요? 삼립식품 여러분이 좋아했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던 종목이에요. 개도 안 물어갔다고, 이런 거는. 여기서 개도 안 물어갔어요. 개도 안 물어갈 때 우리가 다산 거예요, 여기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인기 없는 동네. 외롭고 쓸쓸한 동네. 여러분은 인기주를 만져요. 아침에 상치문 지나라고 가서 보고 있어. 죽으려고 완전히 지약을 처먹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인기주를 멀리 해야 돼. 비인기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누주 바른 여자 학교 다닐 때 핫팬츠 입고 누주 바르고 그런 애들이 이 좋은 색식감이에요. 수더분하지만, 인물은 그저 그렇지만, 예? 차분한 여자가 좋아요. 예.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그죠? 예.
주식을 사는 것도 결혼하는 거 똑같아요. 누주 받는 거, 빨간 거, 상한가 치는 거, 이런 거 급등주 사면 다 다치는 게 돼지는 거지. 주식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장기로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대개 보면 결혼은 어떻게 해요? 외부로 자기 감정이 끌리는 여자하고 결혼하죠. 이성으로 판단해서 결혼합니까? 아, 저 여자는 분석해보는 거야. 아, 저 여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참 차분하고, 말도 적고, 행동이 올바르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가슴이 크고, 히프가 크고, 눈이 크고.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결혼도. 젊은 놈들 조심해. 주식도 마찬가지야. 가끔 버떡버떡하고 테마 나오고 그런 주식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직구성 말아먹는 거죠. 똑같죠? 결혼과 연애와 주식은 똑같은 거예요. 틀려 싫어. 맞아 틀려. 그런데 투자가들은 그건 뭐 제 입맛에 맞는 거, 제 눈에 보기 좋은 놈, 급등주, 섹시한 여자, 섹시한 주식. 그렇지, 실천이 문제지.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부자 되고 싶으면 곰보를 데리고 살 줄 알아야 돼. 곰보. 아마 악수도 안 하려고 할걸. 곰보하고 살래? 주식이 바닥에는 다 곰보야. 이런 주식이 바닥은 다 곰보였다고. 그거 아니? 곰보인지? 이게 주식이 바닥에서는 곰보 딱지야. 나중에 이게 미인이 됐지만은 곰보가 나중에 미인이 된 거야. 자, 봐. 요즘에 우리 주식 중에서, 우리 종목 중에서 이거 바닥에서 얼마나 곰보 딱지였냐, 이거. 이거 곰보 딱지였어, 이거. 아유, 정말. 예, 곰보가 그, 곰보 딱지 그 근육 하나하나가 다 그 복이래잖아요. 재물 복이래. 예. 곰보가 좋은 거야. 곰보를 보면 여러분들, 야. 여러분 이런 주식이 바닥에서 보면요 진짜 곰보 딱지요. 이런 거 아 좀 못생겼어요. 이런 개 같은 놈의 주식이지 뭐. 내 좋아하나 봐라 이래. 바닥은 완전히 곰보를 큰 손이 곰보를 만드는 거예요. 오만 가지 악재와 나쁜 소리 다 죽여버리고 하잖아. 보세요, 있는 새끼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읽어봐요. 아우 이 새끼도 말해요. 원래 현대 전공이잖아, 얘가. 원래 바닥이 어땠는가 봐봐. 있는 집구석에 애들이 더 지랄이야, 얘가. 나쁜 놈들이에요. 얼마까지 뺀 줄 알아, 여기 봐. 1,500원까지 빼잖아요, 개새끼들. 그래가지고 40만원까지 땡겨먹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있는 것들이 더 나쁜 놈이에요, 봐봐. 이걸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아빠는 나 찾아내죠? 예? 잡아요, 700원까지 빼요. 이 동양제철, 이거, 오시아의 옛날 동양제철이라는 이름이. 700원까지 빼더니 60만원, 65만원까지 땡겨쳐먹잖아요. 너무 빼죠?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야. 완전히 뺏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한다. 감자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은 출자 전환해서 들어오죠? 주식은 더러운 거야. 그걸 여러분이 공부해. 그게 바로 직관이고 경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시장에서 돈 그냥 퍼가면 돼. 여기 계좌가 있잖아요. 시장에 돈을 그냥 퍼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그냥 주워가잖아요. 주워가. 봐요. 돈을 그냥 주워가지. 돈 다 주워가고 있잖아요. 돈 다 주워가고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코스모 신소재 한 종목에서 1,500만 원인데 요새 더 올랐으니까 이게 한 1,700만 원 됐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그 외국 아까 제가 외국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꼭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형님들이 외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너무나 학교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까 저런 아마존이 안 나오고 알리바마가 안 나오고 텐센트도 안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나오고 구글이 안 나오고 페이스북이 안 나와. 애들이 저런 창의력이 나오려면은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놀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해요? 아유, 그냥, 1년이면 애들이 보니까, 1년에 애들이 과외비를 2천만 원 또 쓰더라고. 한 집에 150만 원 정도는 다 쓰더라고. 15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평균을 내면 2천만 원 써요. 2천만 원을 아까처럼 3인식품에 애들 담아줘봐라, 그냥. 2천만 원을 애들이 그냥 삼성전자로 담아줘봐, 그냥. 어떻게 되겠어, 애들이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애들이 성공한 거죠, 이미. 그리고 NGO 단체 가서 봉사만 하면 되잖아. 아프리카, 저런데 어려운 나라 가서, 캄보디아. 그러면 애들이 그런 자연을 보고 자라고, 그러면 창의력이 나와서 우리 애들이 페이스북을 개발하고, 구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냥 열심히 외우고, 남을 경쟁하고, 점수, 외국 수업은 남하고 점수 경쟁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1등이에요. 네가 잘하는 거 잘하면 1등이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우린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그 과외 수업은 시키는 거 안 좋아요. 우리나라 그 벤처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대그룹만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는 대그룹만 큰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저 1970년대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벤처기업 같이 창업한 거죠. 새로운 창업이 계속 나오고 그 창업한 종목들이 망하더라도 또 계속 나와야 되죠. 그죠? 은혜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면 은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한국에 국한되지 말자. 얘들아 나가자. 이걸 하려면 뭐예요? 블룸버그를 봐야지. 블룸버그 여러분 정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블룸버그는 블룸버그 단말기를 봐야 되는데 그게 2년 동안에 8천만 원이에요. 2년 만에 8천만 원. 그 단말기를 봐야 된다고. 한국 증권 전문가 사이버 애널 강의 중에서는 증권 단말기를 블룸버그로 보는 사람은 아마 단독 현재는 최초 아마 부자 아빠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나보다 더 빨리 한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지점에도 없으니까 저보다 지점에도 본사에만 있더라고요. 지점에 가서 좀 곁다리로 볼까 돈 좀 아끼려고 그랬는데 지점에 없어. 그럼 어떻게 본사 가서 볼까 그랬더니 본사도 높은 사람들만 보고 밑에 애들은 보지도 못해. 단말기 하나 떨랑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사서요. 이렇게 키우면 아까 배당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막 천억이 되고 1억을 투자했는데 예? 배당이 막 수십억이 나와버리고 그런 작업이 바로 여러분 소나무 막 심으면 돈이 안 돼요. 근데 많이 오래 키우면 나중에 값이 많이 올라가요. 그죠? 복리의 마술이에요 그게. 처음에 심을 때는 소나무 한 그루에 몇 푼 하겠어요. 몇백 원도 안 하겠죠. 모종 이거 사닥 심으면. 근데 1년 2년 키워서 돈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는요 바로 이런 주식들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막 무슨 정훈이가 포탄을 쏘니 지랄을 하니 다 그리 소용없어요. 보세요. 그냥 가잖아요. 포탄 쏘고 그래도 30년 이 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IMF도 오고 뭐 별이별이 어려운 게 남았는데 좋은 주식은 그때마다 사태 때마다 조금씩 들어오긴 하지만 우상향한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나요? 조정은 있지만 우상향하더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종목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해외 종목들을 제가 만들어 왔는데 근데 이게 3인식품 바닥이에요. 바닥은 별로 사고 싶지. 지금도 이런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튀어나온 게 지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청기하네요. 3인식품만 골라낸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코스모 신소재나 화학이나 그런 걸 골랐다는 건 바로 이것을 골라낸 거예요. OCI 바닥이나 모비스 바닥. 이런 걸 바닥을 발굴할 수 있는 거는 30년 정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실전 경험과 돈을 잃어가면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멘토를 찾고 책을 읽어가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주식 때문에 깡통 나보면서 그러고 배우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그냥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5년 뒤에 여러분의 부가 얼마라고 될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같이 하는 사람, 여러분이 읽는 책, 여러분의 생각, 이 결과가 5년 후,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5년 후에 부의 척도는, 예?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는 친구 5명 재산을 5분의 1로 나눠보세요. 5년 후에 여러분의 재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재용이하고 친구하세요. 예. 그거 안 되면요. 그냥 부자빠 VIP 회원들하고 친구하시면 돼요. 10년 된 회원님들이 예. 저는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10년 된 회원을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저는 요번에 10년 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사진을 찍었는데 10년 된 회원들 이분들은 이미 성공한 분들이죠. 계좌가 빨갛게 성공 계좌를 공개한 분들을 제가 다음에 이분들 계좌를 공개해 드릴게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 마포에는 가장 멋있는 소고기 등심 가게가 어디냐면 화로영각이에요.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화로영각. 화로영각은 또 오늘 홍보되네 나 때문에. 마포의 맛집 화로영각. 여러분 만약에 귀한 분을 만나거들랑 화로영각에서 접대하시면은 돈 좀 나올 겁니다. 조금 비싸요. 고기 1인분에 45,000원, 5만원 하겠죠. 그죠? 10명이면 50만원인데 2인분씩 먹어놓으면은 10명이면 200만원, 맥주값까지 하면은 100만원 이상 나오겠죠. 그죠? 완전히 장기 회원님들하고 만나면은 적절합니다. 저는. 예. 근데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나를 스타로 만들어줬고. 이 사실은 요즘에 보시면은 인터넷 속에 1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스타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도서관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1번, 못 들어봤다 2번. 그럼 대도서관을 쳐봐요. 인터넷 1인 방송자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녁에 방송하면 만 명씩 옵니다. 만 명이 방이 꽉 차. 만 명짜리 방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방을 몇만 명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모이면 내가 더 많이 모이죠. 근데 주식계에 또 1인 방송의 스타는 누굽니까? 부자빠 아닙니까? 네. 2002년부터 15년간 나를 따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10년 넘게 돈 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같이 하고 친구를 한다면 여러분 계좌가 여러분의 재산이 날로 증진될 겁니다. 부자가 되는군요.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바가 오나시스 같은 분들도 또 어릴 적에 호텔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없지만 호텔 가서 커피를 사 먹으면서 부자들의 냄새를 맡고 부자들의 기운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좌가 바뀔 겁니다. 부자 아빠 이제 많이 좀 늙었죠? 이 찬송가 들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근데 주식 투자를 가는 놈 잡는다는 건 아주 도둑놈 심보입니다. 가는 놈 잡는다고요? 갈 때 못 잡아요. 갈 때 못 잡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거 가는데 바닥을 700원 봤는데 이게 10,000원 가면서 돈이 손이 나가요? 700원, 10,000원, 손이 잘 나간다 1번, 안 나간다 2번. 여기 700원이에요, 700원. 700원, 한 800원. 800원이라고 그래요, 800원. 또 여기가 지금 10,000원대인가요? 14,000원이네, 여기. 14,000원. 손은 안 나가죠. 그래서 계속 그게 나의 마음이거든요. 가는 종목을 저 10,000원에 사도 10,000원에만 사면 60배를 먹을 수 있는데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뭐죠? 마음의 사업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잃은 것도 그 마음입니다. 쉽게 가는 놈 살짝 옆에 곁다리 오후에 절대 주가가 안 올라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단타 치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나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매도하려고 이제 우량주는 아침에 싸요. 북핵이 터졌다 주말에 김정은이가 선물하는가 봐. 개새끼. 주말에 아주 그냥 꼭 장 문 닫아놓고 때리고 포 때리고 말이야. 아침에 쏟아지게 만들고. 그죠? 우량주는 그 대신 뭐예요? 예약 매매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를. 이걸 찾아서 집어넣고 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곧 여기가 그냥 간 게 아니라 막 IMF, 9.12 테러, 이 리먼 사태 별거 다 오잖아요. 이 사태를 잘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음인데 마음이 여러분 팔고 싶으면 못 주식 왜 사요? 사고 싶어 사는 거죠. 팔고 싶어 팔잖아요. 무서워서 팔잖아요. 떨어질까 봐 팔고 이익 난 거 놓치 뺏길까 봐 팔고 그죠? 다 마음이거든요.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에요. 주식은 마음 쓰세요. 주식은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제목인데, 그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예, 제 책 이름이에요. 예,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예. 근데 지금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심층을 여기다 한자 더 붙인다면 딱 하나를 붙여야 돼 이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가로를요. 뭘 집어넣어야 돼? 써보세요. 누가 좀 요 마음 앞에다가 뭐 하나 딱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그냥 마음의 사업이 아니라 고수가 되기에서는 왜 시어머니가 욕해도 참고, 에? 남편이 잔소리해도 참고, 술 먹고 주정해도 참고 사는 여 착한이죠. 착한. 전쟁 나도 참고, 어? 뭐 해도 참고, 계속 참고. 여러분은 좋은 주식은요, 단기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단기에는 밀릴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단기에 손실 나는 거를 리스크라고 그러죠. 예. 단기에는 리스크예요. 그렇지만 이걸, 그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단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걸 없애주는 방법. 단기에는 이럴 수 있죠. 단기에는 이렇게 내려와. 그죠? 단기에는 여러분이 결국 그걸 없애주는 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인내하고 보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건요, 바로 좋은 주식을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죠. 큰 소리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을 대개 보면 동네에서 욕하잖아요. 지독한 놈. 밥도 안 사. 노랭이 같은 새끼. 가구 주워다 써, 새끼. 나보고 하는 소리 같죠? 예. 예, 존니 대표는 제가 존니 대표님하고 밥을 한번 먹었는데요. 밥값 지간했습니다. 박영옥 대표님하고요.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제간했습니다. 아, 전 성질이 급해가지고 먼저 냅니다. 저도 한 구두쇠거든요. 존니 대표님이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그랬대요. 부자가 되려면 친구들 만났을 때 밥값 낼 때 되면 화장실로 가라. 근데 사실은 전 또 아낄 건 많이 아낍니다. 우리 건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지사를 내려서 지금 여기 하웨이 같은 데서도 지금 직원 20명이 여기 한국에 단체로 지금 입주해서 살거든요. 그러면 여기 외국인 사무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업무가 끝나고 갈 때 가구들을 딱지 붙여가지고 3,000원짜리 딱지 붙여가지고 버립니다. 그 딱지 띄면 나중에 가구 버릴 때 쓰고 가구 좋은 거는 그냥 쓰고. 그래서 저는 출근할 때 꼭 그 폐기물 버리는 앞으로 지나갑니다. 오늘은 또 좋은 책상이 없나. 그래서 저는 책상 버릴 때도 마음이 편안해.
돈 주고 샀어도 지난번에 주신 건데 뭐 그죠? 예. 여러분들은 요번에 그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부산서 오셨는데 요 부산서 오시고 창원서 오시고 그랬구나. 부산서 오신 분이 10년 전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러 부산 가면요. 부산역에서 부산 일보까지 약간 거리가 있어요. 거기를 그 BMW 7을 가져와서 77이즈 갖고 오셔가지고 태워다 주신 분이 요새 차 바꾸셨냐니까 아직도 그게 16년째 타신답니다. 부자들은 역시 보니까 차를 한번 사고 좋은 차 사더라도 오래 쓰시네. 20년 채우신답니다. 저는 옛날에 차를 사면 계속 2년 반만 탔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할 때쯤 산 차가 뭐더라. 예. 예, 포니투. 예, 포니투.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 그러다가 조금 이따 독일에서 엔진 들어온 거, 대회에서 나온 게 뭔가. 르망, 르망. 2년 반 타고요. 그 다음에 바꾼 게 소나타. 그 다음에 바꾼 게 포텐샤. 그 다음에 바꾼 게 그랜저 3000. 그 다음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바꾼 게 바로 프라이드 중고. 망해가지고. 깡통이 난 거야. 잘 나가던 놈이, 이놈의 주식 때문에 깡통이 나가지고, 프라이드 중고 140만원 주고 샀는데, 아, 이게 타고 다니다가 지랄하고 이게 덜렁대가지고 버려가지고, 그 다음으로 그냥 엔진 없는 거 두 발 구두로 다녔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그대로부터는 이제 정말, 제가 그래서 자동차를 바꾸면서 그 활부를 낸 걸 계산해 봤더니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젊은 놈들 잘 들어. 그 돈으로다가 주식을 사봐. 삼성전자 같은 걸 사서 계속 모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OCI 같은 700원부터 출발하는 놈을 매달 들어갔는지 요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벤주 내가 사가지고 활부금 들어가는 거 보니까 250만원 들어가던데 3년 활부인가? 근데 250만원 300만원이 들어가던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할부가 엄청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야. 가난해지려고 중고차 사는 거야. 현대차는 싫어하겠지. 자동차 회사는 내 강의를 듣지 말라고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서울에서는 너무나 대중교통 자동차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큰 차 타세요. 받쳐도 큰 차에 받쳐요. 버스 타고 가다 받쳐봐라. 승용차만 망가지지. 그거 제일 안전한 게 KTX 그죠? 예, 지방 갈 때 옛날에는 야 그 1982년도인가? 아 내가 언제 샀냐? 80년인가? 포니투를 나왔을 때 막 샀는데요. 그 전에 참 운전을 배워놓으라고 70년대에는 포니완을 샀구나 중고를. 아 그걸 끌고요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미친놈이지. 그 포니투 사가지고 포니투 나올 때만 해도 그때는 차가 나오면요 울산서 끌어다 주는데 끌어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한꺼번에 여러 대를 싣고 날라주는 차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한 대 한 대 끌어다 줬어요. 그런데 장거리 운전을 해보고 싶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태반이 울산까지 갔습니다. 차가 질러 저도 갔어요. 갔더니 그냥 어우 그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차를 받아가지고 그놈을 끌고 내비도 없는데 고속도로 들어가가지고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와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부산까지 끌고 가고 또 저기 저 전라도 쪽으로 해가지고 목포까지 가가지고 목포에서 또 저 부산 쪽으로 가고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놈이죠. 그때 그 차 좋지도 않았거든요. 100km 넘으면은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런 지금은 그때 그런 차 타고 장거리 가라도 안 갈 거야. 벤츠 타고도 안 가는데 지금 내가 벤츠 타고 가면서도 장거리 잘 안 타고 다니거든요. 아 근데 그때 그걸 타고 막 그걸 돌아다녔으니 지금 생각하면 조향 장치도 좋지도 않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 정말 끔찍한 거지. 그래서 장거리 가려면 항상 좋은 차 타고 가셔야 됩니다. 자동차 때문에 그 부자가 되는 길이 멀어져요. 월부로 차 사는 사람들은 꼭 계산을 좀 해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제가. 예.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은 좌석이 별로 없어요. 사전에 예약이 돼가지고. 지방 계신 분들은 일부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예, 인터넷 강의 들으세요. 매니아가 돼야 돼요. 제 강의는 오래오래 들어야, 이제 매니아가 들으면요.
이게 주식이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교주 같은 사업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인 대개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잖아요. 믿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테마주가 됐든 정치 테마주가 됐든 우량주가 됐든 그죠? 믿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업이에요.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교주처럼 따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 사업은 교주 사업입니다. 개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참 전문가 강의를 오래 듣다 보면 제 강의는 2002년부터 들은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믿어야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에요. 주님의 사업이라니까요. 참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사업이에요. 재밌어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오, 김정은이가 때려주면 때릴 때, 이게 정은이가 또 물건을 깎아주네? 이러면서, 그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데, 오늘 신문에 났네요. 지난번에 추천했던 종목들 한번 점검을 좀 해보고 갈까요? 무료 추천도 했던 것들. 동국제강 같은 것도 바닥에 들었는데, 잘 가네요. 그죠? 예. 좀 많이 올라왔고, 좀, 지금 조정을 좀 받았네요. 그죠? 부국증권. 아이고, 이, 증권주들 다 추천을 줬었네.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보유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LG전자. 어제 굉장히 장이 두려웠잖아요. 어제 확 올라오면서. 고객이 많이 와서 영업이 잘 되는데 주가가 김정은이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어제 그리고 이날 이거 반칙이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10.62% 올랐어 이날이요. 아니 대형주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이날 10.62% 올랐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단타 친다고 무슨 테마주 지랄 같은 거 잡아도 이렇게 안 올라오자 이날. 이날도 많이 올랐어 이날도. 4.59. 아니 이거 무량주가 이렇게 단타 이런 걸로 치세요. 무슨 이상한 테마주를 단타 친다고. 단기에는 좀 이격이 났으니까 지금은 안 되고 눌림목 나올 때, 그지?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시장이 두려운 게 아니라 종목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어서 주식을 다 팔았다고 그런 게시판에 걸려있던데 종목 잡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보세요. 아까 보면 하이닉스는 플러스 나잖아요. 어제도 플러스 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거 다 무료 추천해준 종목이에요. 아, 김정은이가 뭔 상황이야? 첫날, 주말에 쐈더니 첫날 딱, 또 양산 딱 내고, 어제, 오늘 올라오면서, 포스몬 좋아? 오늘 또 올라오잖아요. 왜 두려운 거죠? 결국, 여러분이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갔던, 아까 봤던 종목들을 장기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대바닥을 치우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바닥을 찾았으면 그 뒤로는 장기 보유해야 돼요. 1,500원, 2,000원, 3,000원대 샀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종목을 바구니에 담아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IMF도 나고 리먼 사태도 나고 별별 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잠시 조금 눌릴 뿐이에요. 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봐요. 장기로만 보유하면 돼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이런 사업이 없다고요. 장기로만 보유하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리먼 사태예요. 여러분 매수하고 싶은 기분이 나요? 리먼 사태가 났는데? 매수 가담한다 1번. 아니다 2번. 지난 과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태와 주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태 이후에는 급등이 나오죠. 바닥에 이게 1,100원인데 이게 한 5배가 올라갔어요. 500% 수익이. 사태에서 하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급등은 사태로부터 시작됩니다. 쓰세요. 모든 사태가 급등주가 발생한다. 여러분 이런 데 오면 또 안 사죠 이제. 매수합니까 여러분? 여기가 또 유럽 사태가 있었어요. 2011년 유럽 사태 나왔죠? 예. 여기가 유럽 사태. 여기 유럽 사태네요. 또 매수 가담 1번. 안 한다 2번. 단기 급등 나와서 쉴 것 같다 3번. 매수 1번. 관망 2번. 1번 누른 사람은 축복을 내릴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내릴 것이고 눈팅만 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야. 유럽 사태가 또 이게 몇 배를 줍니까? 유럽 사태가 이게 거의 10배에 올라갔어요. 10배. 사태만 나면 돈 되는데 사태에 왜들 손절매하고 지랄들이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폭락하지. 폭락이 나와야 급등이 나오는 거야. 모든 역사적을 보면 급락 없이 급등이 없어요. 요거 비밀인데 내가 오늘 하나 공개해 드릴 거예요. 급락 없이 급등 없고, 급락 없이 급등 없다 쓰세요. 이것만 외워두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먹은 계좌가 너무 많잖아요. 급락만 따라가서 먹잖아요, 부자빠는. 이게 다 급락만 따라가서 먹은 거예요. 예, 급락을 사가지고, 아이고, 이게. 요새도 보니까, 우리 형님, 이게 계좌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골짜기 사가지고, 이거 한 번 잡아먹고, 한 번 더 잡아먹고, 그러죠. 그죠? 예, 또 다시 사고요. 근데 이런 종목을 본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실적도 나쁘고, 차트도 더럽고. 근데 급등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걸 찾아주는 게 바로, 삼삼주예요. 신의 영역이죠. 여러분은 30년간 연구하시면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빠의 종목은 30년 연구한 종목들입니다. 전 시장에 30년 동안 모든 종목을 연구하고 그걸 다 외워놨어요. 차트 달달 돼요.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 종목 다 봅니다. 요새 시간 남아서 해외까지 해보죠. 아마 지금 한국 전문가 중에서 해외에 투자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미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삼모작. 세 번째 하나 먹었어요. 급등. 유럽 사태의 급등. 그죠? 이런 거. 급등은 잘라 먹잖아요. 여러분이 요걸 봐야 돼요. 해외 투자를 보셔야 돼요. 이게 다 해외 투자하는 거예요. 1번 도레이. 미국의 종목인데 뭐냐면 프론티어 시장. 이머징 마켓 들어가기 전에 신흥국이죠. 신흥국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의 라인 있죠. 이건 네버에서 상장한 거예요. 해외 투자 이런 거. 이런 거는 보면 베트남, 대만 투자해놨죠. 그죠? 거기에 정말 좋은 종목도 골라가지고 좀 사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해외 투자를 제가 한 얼마를 했더라? 한 15억 정도 해외를 좀 투자해놨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브라질,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중국 조금씩 사서 그냥 담아놓으면 됩니다. 금액이 큰 분들은 해외 투자를 직접 하세요. 해외 투자 펀드에 가입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1.6% 2% 정도인데요. 2%면 1년에 억당 20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펀드의 단점이 그거죠. 2%면은 여러분 1.5%면은 150만 원씩은 억당 매해 그 창이 쉬는 때도 있잖아요. 그럼 펀드가 내려가고 수수료 주면 얼마나 내거든요. 옛날에 2008년에 들어갔던 중국 펀드 지금도 본전 안 왔죠. 10년이 됐는데도 그건 아마 수수료가 2.5% 3% 정도 될걸요. 억당 한 3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걸 아니. 200만 원 나가도 200 얼마나 큰 돈이야 그게. 뒤로 빠꾸하고 펀드는 작살났는데 매해 200만씩 나가면 원금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접 투자하시려면 아까 ETF 봤죠? ETF는 수수료가 억당 싼 거는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정도면 용서해 줄 만해. 30만 원. 근데 100만 원 나간 이상 나가면 그건 좀 안 되죠. ETF도 안 좋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투자. 좋은 주. 삼성전자 같은 거 직접 투자하지 뭘 펀드로 삽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투자한 게 한결 낫죠? 여러분보다 더 사업을 잘해요. 삼성전자 같은 건 나라를 그냥 완전히 지고 흔드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요, 대단한 파워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정치인들이 국회에 나갈 때 누구의 힘을 빌어요? 정치인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 대신 누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스폰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때 손 좀 들어줘 이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뒤에는 다국적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이번에 느꼈죠? 정치인 뒤에는 다국적 기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국내 초우량주 몇 개, 그 다음에 해외 초우량주들을 포트폴리오 짜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다 부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줄 테니까 여러분 이런 계좌를 만들어서 응?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을 때죠. 여기 보면 삼성전자 같은 거 여기 보면 55만원대 샀잖아요. 그죠? 78만 9천원대 사고요. 그죠? 30분 3만원 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장기 투자, 그 다음에 아까 미나리 기법 있죠? 골짜구니 들어가서 사태에 들어가서 사면 미나리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번 김정은 사태를 좋은 종목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겁니다. 이미 종목들은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태가 났는데 가는 종목들은 여기저기서 막 상 나오고 난리 났죠. 왜 그럴까요? 이미 출발한 겁니다. 종목은 출발한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망한다고 그러는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 잘 이름 적어놔요. 대형주인데 망한다고 한다. 그건 이름 적어놓는 회사예요.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 종목을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종목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연구할 종목 한 100개 정도. 해외 종목 몇천 개를 봐야 됩니다. 거기 연구하시려면 에너지를 좀 밖으로 주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 합니다.